굿신뉴스 시청자 여러분, 구하! 저는 지금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이면 준공될 예정이면서 경기도청 방송국도 바로 이곳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서 제가 다니게 될 이곳을 직접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무슨 카드 들고 가시는데 블랙 카드도 아니고 골드 카드도 아니고 저게 무슨 카드죠? 아, 이게 건설 근로자 전제 카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단말기에다가 대고 찍으면 아침 출퇴근 시 입력해서 그 출력 관리도 해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일일 제가 네. 근로자로 네. 현장직에 왔거든요. 네. 잘 묶고 계셔가지고 벨트 착용하시고 네. 아, 여기는 의회동 건물이에요. 아, 의회요? 오, 그러면은 제가 경기도 의회를 짓게 되는 거네요. 네, 어떤 네. 업무를 시키실 건가요? 아, 저걸 들어서 요 옆으로 옮길 건데 네. 가능하시겠어요? 20km에서 한 22km 정도 나가요. 아, 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 벽에 석고보도 치부 작업할 거고요. 불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화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네. 누르고 밀어서 그렇게 해서 쭉 붙이고 나면 네. 한 개 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누르시고 네. 네. 잘 박으시는. 네. 이 신청사를 제가 직접 짓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일을 하시고 이제 쉬러 오실 때 네. 여기서 정수기도 있고 의자도 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아, 살 것 같아요. 의자에 네. 앉아있으면 편하죠. 벌써 허리 아프고요. 막 손목도 아프고 시큰시큰해요.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처음 일했을 때 고생 좀 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네. 몇 년 차신 거예요? 저는 지금 4년 차 정도 됐습니다. 4년이요? 네.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힘들었던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도 있죠. 처음에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힘이 들어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완공 후의 모습을 보면 웅장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저도 아까 겨우 방화벽 하나 이렇게 붙였는데 벽에 네네. 벌써 막 감격스럽고 네네. 재밌으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전자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네네. 첫 출근이라서 한번 패기 있게 좀 사용을 해봤는데 네네. 어떠세요? 좀 월 말에 자기가 일을 어느 정도 했고 거기에 대한 보수가 정확히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카드제 어떤 건가요? 시중 노인단가 대비 적정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축소 신고를 방지해서 건설 노동자에게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 문화,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일어나가길 바랍니다.